안녕하세요.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편 조건불성치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사건은 두산인프라코어에 관한 그 상고심 사건인데 이 사건은 쟁점이 두 개가 있어서 두 번에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건 번호는 2018-223054 판결입니다.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필요하시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사건명은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였습니다. 원고는 투자회사였고 피고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상고인이었고요. 결론은 파기환송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 상고인이 승소한 거죠. 적용 법령을 보면 이 사건은 좀 특이하게 민법 제150조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. 이 150조는 뭐 이제 법학 공부 처음 할 때 잠깐 보고 그 뒤로는 잘 쓰지 않는 조항인데 이 판례는 이 조항이 중점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판례여서 좀 특이하니까 한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민법 제150조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제1항의 내용이죠.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. 원고 투자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합니다. 이 주주간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인프라가 갖고 있던 다른 회사의 주식을 팔았는데 그러면서 이 다른 회사가 3년 내에 IPO,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지 않게 되면 원고 투자회사가 이거를 매도할 수 있게 됩니다. 매각 절차에서 매수 예정자가 정해지면 이 매수 예정자에게 자기의 그 주식과 투자회사가 갖고 있던 보유한 주식 외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갖고 있는 주식도 같이 매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부여할 겁니다. 이거를 동반 매도 요구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 매수 예정자는 원고 투자회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해도 주식의 전부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경영권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. 그리고 물론 이제 동반 매도 요구권에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가격으로 자기가 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지정한 다른 사람이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전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주식을 나눠서 파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팔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투자회사가 이제 매각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. 착수하게 되는데 그 매각 절차에서 두산 인프라코어 쪽에다가 실사자료 요청을 합니다. 이 팔려고 하는 주식의 회사에 관한 실사자료를 넘겨달라. 그랬더니 이거를 두산인프라코어가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응하지 않게 되죠. 그러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요구하지 않게 되니까 아까 말한 150조 민법 150조에 이 매각 절차의 매수 예정자 결정을 해야만이 동반 매도 요건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매매 계약이 의제가 되는데 이 동반 매수 예정자 결정을 위한 매각 절차의 특히 실사 자료 협조를 응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매수 예정자라는 를 결정할 수 없게 됐고 그것이 이 조건을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라고 간주가 되는 수 있냐 이겁니다. 그래서 원심은 그게 간주가 됐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해가지고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주식을 넘기고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근데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한 거죠. 뭐냐면 첫 번째 조건 성취 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. 이건 이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인데요. 대법원은 이제 요 판단도 하지만 중요한 판단은 이겁니다. 실사 방해로 방해가 했다 하더라도 그 방해로 인한 민법 150조 1항의 그 내용은 그 조건이 성립된 게 의제된 것 뿐이지 그 효과까지 의제되는 건 아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동반 매도 요구권에 보면 매수 예정제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매수 예정제 아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가격도 안 정해졌고 뭐 그 내용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. 그러면서
만약에 예정자가 정해졌더라면 이 가격에 팔았을 것이다 라고 한 그 가격에 원심은 매매 계약을 체결된 걸로 본 거죠. 그런데 대법원은 조건이 성취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매매 계약의 내용까지 의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150조 1항에 의한, 민법 150조 1항에 의한 의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 매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불성립됐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대금도 지급 청구할 수 없다. 이게 대법원 판단입니다. 이 사건은 뭐 이제 M&A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주주간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실은 일반 변호사나 큰 로펌에서나 뭐 다루고 일반 변호사가 다룰 일은 별로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민법 제150조에 관한 내용을 대법원이 전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원심인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자주 혼동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조건 성취 방해가 될 때 의제되는 것은 그 조건의 성취만이지 그 결과까지 의제되는 건 아니다. 그럼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생할 정도로 충분히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시 봐야 된다.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그 소송이나 의뢰인들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. 이거 내가 뭐뭐 하면 사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일부러 안 해줬다. 그러니까 나 이거 받아야겠다 라고 할 때도 이 부분을 나눠가지고 잘 살펴서 이 사건이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. 이런 걸 판단을 잘 못하면 수임료라든지 그 다음에 성공부수 같은 거를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일을 해놓고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좀 기억에 뒀다가 실무에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